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바쁘나? 안주리 해라. 사랑한다. 우리 오늘 어디로 가요? 오늘은 부산의 영화 촬영지 투어고요. 오! 여기는 부산 대파트라고 도둑들 영화 촬영지거든요. 대파트. 여기 설이, 여기 내가 이정재. 아, 이정재. 못할수 할 수는 없잖아. 대파트가 원래 디파트먼트 스토어의 디파트인데 일본식 아~ 발음으로 대파트인 걸로 알고 있어. 대파트. 사탕 먹을래? 응. 어, 뭐야? 사심 표현. 우리 이런 것만 먹어야 돼. 여기가 이 대파트. 예. 여기 써 있네. 예니콜 맞네. 맞네. 뽀빠이와 예니콜. 아, 나도 이런 데 영화 촬영하러 오고 싶다. 와, 이 건물 진짜 오래됐나 보다. 엘리베이터도 4층까지밖에 안 되네. 아, 여기 밖으로 나가는 데가 있네. 와, 진짜 옛날 건물이다. 여기 진짜 사는 사람들이 있네. 딱 영화에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영화에 나왔네. 와, 신기하다. 약간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야마카시 같은 거. 한번 보여줘. 이거 입고? 신맛바람 휘날리면서 막. 내가 바지만 입고 없어도 날라다녔다. 오빠 여기 거기다. 전지현 샤워하고 알지? 내가 어? 전지현인 거. 그래, 오늘 보여줘. 기대할게. 당연하지. 내가 선배는 경찰. 오케이. 오케이. 죽는 줄 알았네. 무슨 일이에요? 어? 어, 무슨 일이에요? 어, 나 샤워하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 났어요?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완전 똑같죠? 잘하네. 완전 잘하죠? 아, 나 진짜 이런 영화 너무 하고 싶다. 오빠야 가자. 여보, 여보. 동공. 저희 이거 먹어요. 하정우 먹방 세트. 미션 준비했지. 미션 한번 줘봐라. 퍼뜩 가왔나? 미션은 무슨 미션이고? 어, 종이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그러게. 사이즈가 바뀌었네. 영화 패러디하기. 범죄와의 전쟁 하정우 먹방 패러디. 극장 포스터 황정민 패러디. 네, 오늘 바쁘나? 어째 나랑 소주 한잔 안 할래? 알았다. 대머님. 완전 찐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네. 오늘 딱 자세 있잖아. 니 오늘 바쁘나? 내랑 소주 한잔 할래? 알았다. 내가 갈게. 대부님. 내 말 잘 들으소. 절대 두 번 다시는 이 세계에 발 들이지 마소. 여자 X같은 소리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알겠습니까? 알짱. 니 오늘 바쁘나? 내랑 소주 한잔 할래. 알았다. 대부님, 두 번 다시 이쪽 세계 발 뛰지 마이소. 뭐 어디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알았다. 갈게. 맛있게 먹네. 내 탕수육 한 줄에 해도 되겠나? 안 먹어봐라. 알았다. 간장 찍어도 아이고. 되겠나?
간장 적당히 죽이라. 짭다. 쉐이키 마친 줄 아노. 설아, 사랑한다. 안주도 해라. 사랑한다. 어떤 너 맛이가 있나? 네가 주가 국수 맛있네. 짠해야지. 이 어깨에 뭐 들어갔나? 상징 아이가. 진심 이거 하나 사가고 싶다. 왜? 필요해? 어. 아, 저 너무 갖고 싶네. 쇼핑하러 왔네. 아, 진짜 귀엽다. 저기요. 쇼핑하러 온 거 아니다. 맞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나도 아, 이 후라이팬 괜찮네. 그니까 이게 눈이 간다니까. 우리 지금 거기 가는 거네. 영화 국제시장 촬영지. 꽃 뭐지? 꽃분이네. 어, 찾았다. 꽃분이네. 근데 완전 카페로 바뀌었네. 원래는 잡화 파는 거였잖아요, 영화에서. 아, 이거 참 너무 예쁘네.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아, 여기가 아니고 꽃분이네. 스시장 포스터 보이시죠? 아, 저거다라는 거예요? 나 잘 살았지의 이 표정이네. 이쪽이네. 오빠, 여기 와봐. 여기? 웃어봐. 하나, 둘, 셋. 나 힘들었지만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키가 좀 안 맞네. 근데 똑같이는 못 찌겠다. 아유, 누가 보면 황정민인 줄 알겠네. 이 정도면 저, 미션 잘했지예. 우리 많이 힘들었거든요. 잘했지예. 미션 잘 살렸지예. 뭐 필요한 거 있어? 왜? 사줄게. 골라봐. 어머, 이거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진짜로? 오빠 그러면 나 저기다 천. 어? 아, 나는 요즘에 꽃무늬 천이 그렇게 예쁘더라고.